23장 4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고난주간이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양 옆에 강도들도 함께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했고 다른 한 사람은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고 옹호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운명을 맡길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함께 말씀 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이번 한 주는 십자가에서 있었던 일들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님의 양 옆에는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조금 전 예수님을 희롱한 로마 군병들처럼 예수님을 모욕하며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반대편의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강도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벌을 받아도 마땅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며 간청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실 왕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운명은 크게 갈렸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과 무관하게 죽었지만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올라가는 복을 누렸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믿음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그 인생을 귀하게 여기며 기억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잘 나갔던 지난 삶을 그리워하며 자랑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임을 알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지금부터 예수님을 바로 보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 붙들게 하옵소서. 아멘. 마지막 순간에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자기 운명을 맡긴 강도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께 매 순간 기도로 묻고 교제하면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받으신 은혜와 기도 제목을 적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중보의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결단의 금식 기도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소망을 품고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잘 붙들 수 있도록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은 내세만 주관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구원자가 되십니다. 인생의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붙잡음으로 마지막까지 예수님 품에서 안식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